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맨 밑에 중개보수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수는 을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천분의 7, 0.7% 이내고요.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0.6%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을의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81페이지 표를 보면 이게 옛날에 시도조례에 있던 내용이 지금 국토부령으로 올라와 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시도조례로 해놓으면 전국적인 시도별로 빨리빨리 조례를 개정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버렸는데요. 매매의 경우에는 보면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7입니다. 1000분의 7이 0.7%죠. 예, 그 다음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00분의 6. 그리고 임대차인 경우에 최고 높은 게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6, 0.6%입니다.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양가로 2번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외의 중개대상물입니다. 외의 중개대상물. 자, 그래서 주택하고 주택에 대한 보수와 주택 외가 다릅니다. 주택 외가 다른데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주택의 경우 최대 매매의 경우에 최대 0.7% 15억 이상인 경우 임대차인 경우에는 15억 이상인 경우 0.6%입니다. 1000분의 7, 0.7% 같은 말이죠. 자, 근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81페이지 맨 밑에 표에 나와 있죠. 1000분의 5하고 0.5% 같죠.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1000분의 9 또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81페이지 표 바로 맨 밑에 표 위에 보면 기역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니은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인데 단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 이런 경우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이 됩니다. 82페이지 동그라미 3번 상한 요율 명시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하여 0.9%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명시해야 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업소에 가보면 중개보수 요율표 요율표가 이렇게 있고요. 요율표에 보면은 주택 이렇게 돼 있고요. 주택 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 외.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표를 게시해 놓으면 되는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가로 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가로 안에 적어 넣으면 됩니다. 0.9% 옆에서 0.9 하니까 경쟁하기 위해서 0.8 적으면 나는 0.7, 0.6, 0.5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인하하도록 자율 경쟁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주택 외의 경우에만 자기가 쉽게 실제 받고자 하는 금액을 명시하면 됩니다. 주택 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겸용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 외 상가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율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매매는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되고요.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실제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예, 분양권의 경우에는 판례입니다. 판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납입한 돈입니다.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고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 붙었다 하면 실제 얼마 주고 거래하는 겁니까? 1억 주고 거래하니까 1억에다가 요율을 곱한다고요?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 의하면 0.4%니까 120만원. 상가의 경우에는 국토부를 이용해보면 최대 0.9%니까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수가 큰 거 180만원씩을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120만원씩을 각각 받는다는 뜻입니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인데요.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자,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이 500만 원, 보증금이 500만 원 더하기 월세가 45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4,5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 5천만 원이죠.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이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가 가령 4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 4천만 원 더하기 500 하면 4,500만 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 그러면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 하면 3,300만 원이죠. 이 3,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된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되고요.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만 원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세 번 들어간 경우입니다. 반드시 동일이라는 말이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 다시 매도인이 세입자로 눌러 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눌러 사는 케이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양가로 5번에 보니까 중개보수 산정 방법입니다.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이 나오면 산출액에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로 6번 중개보수의 적용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산출된 중개보수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예, 우리나라는 중개보수를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외국은 대체로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런 업체를 지금 뭐 소개하는,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다윈 중개라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하도 이 광고 많이 하던데요.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을 설명하려고요. 이 다윈 중개인가 이 법인은 매수인한테만 중개보수 받더라고요. 매도인한테는 안 받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국은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전부 매도인한테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 및 실비의 경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을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사무소 기준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이게 시험에는 많이 출제됐는데요. 사실 이런 건 출제할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16개 시도 조례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니까요. 시험에는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사무소 기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중개 보수 적용 기준에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식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식에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밑줄 치세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계약 성립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 물론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달리 정하면 미리 받아도 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 완료된 날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 3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예, 이거 6건 해석이고요.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사실은 개업공개사가 이런 의미죠. 이 공무원들은 판사는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즉 중개보수 100만 원이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법 위반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통은 모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다만 부가가치세 별도 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나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청구권입니다. 실비.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번. 실비 한도 등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양가로 2번.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하죠. 1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는 누가 예치를 원하는 겁니까? 매수인이 계약금 등을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 즉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이런 것을 매도인한테 받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럼 왜 매도인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을 내야 되냐 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민법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쌍방의 의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다.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위다. 이때 완전한 소유권이라고 하면 제한물권 등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만약에 매매 대금이 10억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가압류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법무사들이 내주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개업공개사들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영수증의 교부 등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필요도 없고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합니다. 법정서식이 아니고 은행의 매출 전표처럼 되어 있는 사설 영수증, 사설, 개인적으로 만든 영수증에 교부는 합니다. 왜냐하면 돈 받는데 영수증을 안 주면 돈을 잘 안 주려고 하죠. 또 다음에 영수증 없으면 돈 받으려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영수증이 법정서식은 없고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83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고 나가는 경우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중개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므로 임대인이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네, 이거는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97 나잖아요. 고등법원 판례인데 현업에 있는 분들이 하도 많이 물어서 지금 적어놨습니다. 임차인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있습니다. 2년간 계약 체결했습니다. 2년. 2년 계약 체결했는데 임차인 사정으로 1년 만에 계약을 해제하고 나가는 경우에 중개보수를 누가 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하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가 내야 됩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가.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는 거지 현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계약기간을 못 지키고 나갈 경우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내야 될 중개보수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내야 될 중개보수가 아니라 주인이 내야 될 중개보수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임차인이 중간에 깨고 나가면서 보수를 안 내려고 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면 돼? 만약 2년 계약 체결해놓고 1년 만에 나가면서 중개보수 안 내는 누가 내는 게 맞다고요? 임대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임대인은 남은 1년간 월세를 다 공제하고 내줄 수도 있어요. 계약기간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은 복비는 네가 내라.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 이런 경우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한다 하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현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84페이지입니다. 중개보수 등 종합정리인데요. 참여중개, 우린 계약 성사되어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지급시기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정하는 시기고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시킬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의뢰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실비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합니다. 지급 시기는. 자, 84페이지 맨 밑에 판례입니다. 중개보수 초과 약정을 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권리금 알선 대가와 중개보수를 합해서 돈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상가인데 권리금 1억 이걸 중개하고 2천만 원을 받아 먹었다. 그래도 중개보수 2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을 교부했으면 위반이지만 중개보수 및 권리금 알선 대가 2천만 원 이렇게 적었다면 위반 아니다. 중개보수는 0.9%니까 90만 원밖에 안 되죠. 그 90만 원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 대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